무기 대신 악기, 음악 전술로 승기를 잡는다.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뜨거운 가슴, 늠름한 기상을 알리는 힘찬 북소리.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의 빛나는 조력자. 군악대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들한테, 장병들한테 사기 진작과 용기를 주는 게 목적이니까 우리 군의 무형 전투력에 증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목표입니다. 승리의 하모니를 만드는 군악대원들.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악장, 장세민 상사. 한여름 더위보다 더 열정적인 달인과 육사 군악대를 소개합니다. 달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곳. 악기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연주실에서 퍼지는 음악 소리. 합주를 위해 모인 군악대원들이 각자 악기를 조율 중인데요. 둥둥 울리는 타악기. 깊은 울림의 관악기. 다양한 악기들이 제 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나타나는 오늘의 주인공. 그의 등장과 함께 연습은 일시 정지. 대원들이 긴장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존재감만으로 군악대를 장악하는 카리스마의 소유자. 다 왔나? 예. 예.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악장 장세민 상사. 잘도 쉬었나? 예. 네. 책임 부대장 누구? 경장 시준. 시준이. 총은? 37명입니다. 37. 예뢰? 5명입니다. 뭐지? 합주 전 인원 점검은 필수. 파트별 참여 대원에 따라 연주의 완성도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합주 참여자의 컨디션도 확인해야 합니다. 트럼펫이 전화 없네. 환자. 없습니다. 군대는 항상 아침에 점호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인원 파악하고 건강 상태 확인하고. 용사들은 의료권이라는 게 있어서 반드시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몸 이상이 있으면 임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컨디션 체크는 아침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오늘 누구지? 승현이. 출석 체크가 끝나면 또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군악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를 잘 챙겨주는 우리 군악대 모든 용사들을 칭찬합니다. 항상 밝은 에너지로 선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대열정이 많다고 생각드는 김수로 일병을 칭찬합니다. 훈훈한 칭찬 릴레이. 팀워크를 다지고 사기를 북돋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네. 구호 준비! 아! 부서보자! 대령생활! 광립하자! 대장무기! 유곡! 현실! 책임! 완수! 상호! 존중! 칭찬은 고래, 아니 대원들을 춤추게 하는데요. 하루에 좀 감사함을 서로한테 좀 표현하고 어떠어떠한 일을 봤는데 어떠어떠한 인원을 칭찬하자. 서로 좀 단합하자는 의미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연습은 행진곡하고 위대한 전진이지, 위대한 전진. 맞습니다. 육군 본부 평가를 대비한 합주 연습. 위대한 전진 행진곡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우니까 악보대로 볼 수 있도록. 알겠지? 예. 앞에 합주할 때 집중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예. 튜닝해. 본격 합주 전. 악기의 음을 맞춰보는 대원들. 절대 음감을 가진 악장의 귀에는 뭔가 거슬리는 듯한데요. 맞나? 맞나? 맞습니다. 맞는 것 같나? 맞습니다. 누가 안 맞는 것 같나? 잘 모르겠어. 어? 일명 교현준? 아닙니다. 악장이 항상 튼기를 먼저 하라 그랬잖아. 그지? 지금도. 와. 와, 이렇게 소리 내잖아. 다 소리를 호흡을 바로 하고
더 이렇게 내야 되는데. 네. 아, 다시 해봐. 귀를 쫑긋 세우고 음을 맞추는 대원들. 그런데 이번에도 음이 어긋납니다. 지켜보던 대원들의 얼굴엔 안타까움이 가득한데요. 왜 안 맞을까 얘들아? 낫나 높나? 낫나 높나? 그런데 이 장면 맞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데요. 영화 위플래시의 바로 이 장면. Were you rushing or were you dragging? I don't know. Or are you gonna be on my fucking time? 영화 속 지독한 교수는 아니지만 음악에 대한 엄격한 만큼은 뒤지지 않는 장세민 악장. 맞나 안 맞나 얘들아? 어? 안 맞지? 그 튜닝을 누가 시켜주나? 아니야, 자기가 해야 되니 자기가 스스로 많이 들어야지. 알겠지? 한 차례 지적을 받고 나서 연습이 다시 시작됩니다. 악보대로 가라, 악보대로. 예. 악장의 지휘봉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연주하는 대원들.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얼마 못 가 연주를 멈춥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위대한 전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우리나라 행진곡의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 우리나라에서 만든 행진곡은 대다수가 멜로디가 어디가 있다고? 중음이지, 중음에. 바리톤, 테너, 색스폰 여기에 있는 거야. 바리톤 불어봐. 셋, 셋, 수십 개의 악기가 만드는 합주. 중요한 멜로디가 크게 들려야 한다는 기본을 알려줍니다. 연주하면서 이 소리가 들려야 돼. 저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반드시 들려야 돼. 인트로는 강하게, 노래 들어가서는 주요 멜로디들한테 소리를 다 들어줘야지. 근데 지금은 트럼펫, 클라리넷이 따다단, 짠짠, 짠짠, 이게 멜로디처럼 불잖아. 네 솔로가 아니잖아. 야다단, 짠짠.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에 음악성을 살려야 하는 합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좀 엄격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연주를 할 때는 좀 무섭게 예, 저는 좀 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부드럽게 음악은 부드러운 상황 속에서 물론 잘 나오기도 하지만 군인이니까 예, 서로가 융합이 돼야 합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악만 잘 맞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제가 좀 엄격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장을 장악하는 장수처럼 군악대를 이끄는 장세민 악장. 호랑이 악장의 가르침 덕분에 합주 실력은 일취월장인데요. 악장의 말이라면 믿고 따르는 대원들. 좋은 연주가 탄생하는 비결입니다. 악장님 어떤 분이신가요? 교육하실 때 많이 화도 자주 내시긴 하는데 네. 그게 저희를 위한 거라는 걸 저희도 알기 때문에 네.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네. 예민하시고 음악적으로 되게 센시티브하셔가지고 네. 항상 잘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챙겨주시면서 네. 이제 건강 제일 중요시 하시는 것 같고 달인이다라고 느낄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희가 이제 화랑의식 같은 이제 분열을 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악장님이 지휘하실 때는 정말 저희 서로 막 얘기할 때 감탄을 서로 할 정도로 정말 정확하고 확실한 지휘. 그래서 저희도 더욱 열심히 그리고 잘 연주할 수 있게 뭔가 해주시는 능력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달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합주 연습이 끝나자마자 악기를 챙겨 들고 급히 자리를 뜨는 대원들. 무슨 일일까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악기 연습하러 저희 분열 연습하러 사체 현장으로. 화랑 의식을 대비해 매주 행진 연습을 하는 군악대. 2열, 3열, 4열. 대원들은 악기를, 악장은 지휘봉을 듭니다. 오케이, 배우 끌고 오고. 다 왔으면 이동하자. 예. 자, 앞으로 갓. 연병장으로 이동하는 대원들. 그런데 그냥 걷는 게 아닙니다. 군악대만의 특별한 행진법. 눈치채셨나요? 드럼스틱으로 박자에 맞추어 이동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아,
잘 맞춰 걷는 것도 많이 보기 힘든 간격인데. 네. 아, 그냥 군인들이라고 하면 발은 무조건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플루 파트가 없어서 그런데 플루 파트가 이렇게 악기를 불면서 발을 맞춰서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군인의 기계와 품위를 지키기 위한 군악대만의 이동법. 음악으로 정신을 무장하는 방법입니다. 연병장에 도착한 대원들. 여기서는 어떤 훈련이 펼쳐질까요? 제복을 갖춰 입고 화랑의식 훈련 중인 대원들. 옛 화랑의 구국 정신을 계승하는 화랑의식은 육군 사관학교만의 독특한 행사인데요. 매주 한 번 열리는 이 의식은 60년 넘는 전통을 자랑합니다. 군악대의 연주는 화랑의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투병의 무기만큼이나 군악대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제복입니다. 악장이 직접 소개하는 군악대 제복. 위풍당당함이 느껴지는데요. 네, 제가 입고 있는 복장은 육군 군악대 부사관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네, 행사복입니다. 행사복 중에서도 하복입니다. 하복. 그러면 이 복장 말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용사들이 입는 동계 복장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동복. 빨간 상의 검은 하의, 바지에 빨간 줄이 포인트죠. 하복. 시원한 소재 하복. 반팔 상의와 흰색 하의로 청량감을 더합니다. 동복과 마찬가지로 바지에 빨간 줄이 눈에 띄는데요. 코트. 야외 행사를 진행하는 군악대. 겨울철 보온이 필수인데요. 두꺼운 소재의 코트와 털 장식으로 체온을 유지합니다. 사계절 군악대 패션. 활동성과 멋을 겸비한 복장입니다. 다음 날 오후. 음악 소리 대신 구호 소리가 들리는 연주실. 분주히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오늘은 신병들이 들어오는 날. 어색하고 긴장된 기색이 역력한 신병들. 구호에 맞춰 열을 맞춥니다. 지금은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원래는 군악대니까 다른 보병 부대나 다른 전투 부대들은 총기 수여식을 하는데 군악대는 총기만큼 총기 수역도 하지만 군악대는 총기만큼 악기가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악기를 어제 전입 온 신병들한테 수여를 하는 겁니다, 대장님께서. 네. 악기 수여식을 위해 심원호 군악대장이 참석합니다. 재밌게 돼요. 중례. 충성! 충성! 먼저 신병에게 총기를 수여하는 대장. 신병이 조심스럽게 받아듭니다. 그리고 군악대 생활을 함께할 악기를 건네는데요. 이병 이주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악기 수여식은 군악대만의 전통 있는 행사. 각자 맡은 파트의 악기를 수여받으며 군악대원으로서 포부를 밝힙니다. 이병 이기석 자랑스러운 군악대가 되겠습니다. 총기와 악기를 동시에 수여함으로써 군인의 본분, 군악대원의 임무를 동시에 느끼는 시간. 본인이 사용하던 악기를 써도 되지만 수여받은 악기는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육사 군악대에 입대한 것이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네, 많이 뿌듯합니다. 육사 군악대 패키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악기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더욱더 자부심을 느꼈고 또한 이 군악대 일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급받은 총기와 악기가 국민의 땀, 머리, 세금으로 마련된 것임을 명심하고 항상 청결히 유지하겠습니다. 충성! 여섯 명의 멋진 신병들에게 큰 박수, 용기의 박수를 보내도록 합시다. 먼저 수여했던 총기도 여러분들한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해. 왜 그런지 알아? 여러분들이 바로 군인이니까, 그지? 맞습니다.
같아요. 총기 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손에 주어진 악기야. 그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둘로 뗄 수 없는 그런 여러분들의 분신이 될 거야. 알겠지? 네! 군악대원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을 전하는 군악대장. 신병들에게 귀감이 되는 시간인데요. 대부분 용사들이 그 악기를 전공하고 있지만 우리 부대에는 현악을 전공하는 용사들, 뭐 가수로 전공을 삼은 용사들, 성악을 전공하는 용사들, 음향, 피아노 이런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용사들 중에서 부전공으로 악기를 참여해서 분열도 같이 하는, 행진 연습도 같이 하는 용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용사가 바로 우리 부대에서 가수병을 맡고 있는 이재환 상병입니다. 네. 재환아! 구경 이재환! 가수병 이재환의 정체 과연 누굴까요? 실력파 아이돌 그룹이자 한류스타 빅스의 메인 보컬 켄. 작년 7월 육사 군악대로 입대했는데요. 현재 군악대에서 가수병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군인으로 또 군악대원으로 복무 이상 무 충성. 네, 저는 군악대 상병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빅스의 켄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 가수병으로 와 있습니다. 특기를 살려 가수병으로 활동 중인 이재환 상병. 빅스 메인 보컬답게 뛰어난 가창력을 뽐내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상병 이재환이라고 합니다. 장세민 학장님이 저를 특별 인원으로 이렇게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저희 부대를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영의 달인을 찍는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학장님께서 또 저희 이야 엄청 잘생기셨습니다. 저희 학장님 뜨든 이제 목관악기 이번엔 어딜까요? 우리 병사들이 있는데 소리 들리시죠? 오, 아주 화려합니다. 파트장인 이시준 병장. 서울대 음대 출신의 박상진 일병. 금관반에는 어떤 인재가 숨어 있을까요? 자, 일단 군악대,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서 약간 좋은 점? 저는 유럽에서 오기 전에 유럽에서 공부를 하다 왔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배운 것들을 트럼펫 후임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치면서 제가 깨달은 점도 굉장히 많고 얻은 점도 굉장히 많아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실력자입니다. 유럽에서 배운 트럼펫 실력 군악대에서 빛을 발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그때 누군가를 발견한 또 이재환 상병. 또 이렇게 또 안 그래도 또 임무수행 막 이렇게 아까 그 다른 방송 얘기를 했는데 저 양장님 역시 연습 좀 하라 해라. 저희가 또 사랑하는 악장님, 악장님의 칭찬이나 아니면 약간 좋은 점 아니면 뭐 무섭다거나 뭐 이제 악장님은 이제 악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소리. 사랑의 매. 엄마 같은 존재. 군악 대장님은 역시 아빠. 아빠는 엄마. 오. 군악대를 이끄는 대장과 악장에게 바치는 헌정곡. 대장과 악장도 만족할 만한 실력이죠. 충성. 저희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영의 달인 그 악장님이 이제 그 주인공이신데 악장님께 한 말씀. 악장님은 원래 군악에서는 유명하신 분이고 원래는 악기로서 굉장히 트럼펫이라는 악기로서 육군에서는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었던 분이셨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지. 그리고 지금은 뭐 이렇게 연주자라기보다는 관리자 그리고 교육자로서 훨씬 많이 이제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달인이 맞지. 나도 배우고. 대학 시절 트럼펫을 전공한 악장. 26년간 군악대에서 활동하며 명실상부 달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악기를 한번 그 연주라도 한번 보여주시죠. 연주.
아니, 악기를 안 본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악기 있나? 악기를 내가 1년에 한 번 불, 두 번 불까 말까 하는데. 울지 마라. 예. 호랑이 악장의 연주 실력 과연 어떨까요? 영화 미션의 주제곡. 악장의 연주가 시작되자 집중하는 대원들. 연습한 지 오래됐다는 말과 달리 현역대처럼 완벽한 연주 실력을 뽐냅니다. 진정한 달인의 모습인데요. 아,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악기 본 것 같은데. 오늘 잘 부셨습니까? 예! 네. 처음 들으신 건가요? 약간 그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약간 마음속 깊이 전율을 느꼈습니다. 아, 그래요? 오랜만에 저렇게 악기를 잡았을 때 네. 이렇게 소리를 일단 낼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실력과 비교하면 어떠신 것 같은가요? 아, 저는 절대 못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저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육군 부사관 트럼펫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고맙다. 엄격한 악장의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연주 연습이 끝난 뒤에도 음악 공부가 한창인 장세민 악장. 좋은 스승이 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악기도 매일 보내듯이 네. 이런 공부도 좀 시간 지나면 어릴 때부터 한 거지만 잠깐 생각이 안 나거나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용사들한테 용사들보다 모를 때도 많이 있어서. 아, 예. 엘리트들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공부를 하지 않으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공부를 하는 게. 달인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1946년 우리나라 최초의 군악대인 조선경비대 군악대. 이곳을 시초로 육군사관학교 군악대가 만들어졌는데요. 육사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부대의 자랑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 군악대는 육사의 얼굴이기도 하고 또 육사를 대표하는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고 또 군에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육사 군악대 지휘자, 지휘관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군악대의 진면목을 보여주기 위해 대장이 등판합니다. 충성! 충성! 하드 준비 끝! 악장도 오늘은 연주가로 자리를 지키는데요. 드디어 대장의 지휘가 시작됩니다. 대장의 지휘봉 끝에서 탄생하는 군악대의 합주. 악장의 소리도 대원과 조화를 이룹니다. 육사 군악대 대장과 악장을 선두로 대원들의 땀방울이 모여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하모니 음악으로 승기를 잡는 육군사관학교 군악대. 나에게 육사 군악대는 인생의 전부다. 육사 군악대는 사계절이다. 육사 군악대는 화랑의식의 하이라이트이다. 육사 군악대는 가족이다. 육사 군악대는 배터리이다.
육사군악대는 나의 경력이다. 육사군악대는 프로다. 육사군악대는 슈퍼스타이다. 육사군악대는 꿈의 도전이다. 육사군악대는 그 자체가 감동이다. 무형 전투력 발전에 보탬이 되는 그런 군악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충성!